여러분 정말 오랜만입니다. 그동안 우리 부교역자들이 참 수요일 강단을 너무 또 착실하게 그리고 참 능력있게 지켜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특별히 교회 행사 때문에 수요일 강단을 내주는 일 빼고는 이제 제가 계속 고린도 전서를 강의하려고 합니다. 위대한 사람들을 보면 누구든지 자기만 특별히 가지고 있는 원칙이 있어요. 정기를 잃는다든지 또 그분들의 남겨놓은 발자취를 우리가 살펴보면 뭐 그 사람들이 정치가라든지 아니면은 뭐 철학자라든지 뭐 아니면 또 위대한 또 선교사라든지 뭐 하여튼 누구든지요. 가만히 보면 남다른 어떤 원칙을 갖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정직이라는 원칙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절대로 남에게 폐를 끼치지 않는다 하는 어떤 삶의 원칙을 꼭 고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뭐 남에게 나팔 불고 다니지 않아요. 그러나 그 사람의 행동 또 생활 여러 가지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면 나름대로의 원칙을 갖고 있어요. 뭐 그렇게 유명한 사람을 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주변에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얼마 전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우리 교회 단사천 집사님께서요. 그분은 우리 한국에서 자수성가한 기업인으로서 아마 뭐 제가 볼 때 아마 열 손가락 안에는 들어갈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분은 스스로 자기는 대기업을 소망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기업가는 되지 않았지만 중소기업가로서는 자신의 생을 바쳐서 참 기업을 일구는데 헌신한 사람이라고 자기를 소개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세운 한 10개 회사들 보면 모두가 착실하게 아주 자리를 잘 잡고 있어요. 한때는 우리나라 기업인 가운데서 현금을 가장 많이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말을 들을 정도고 대통령 표창만 해도 아마 한 4~5개를 받았어요. 그 4~5가지 표창장 가운데 거의 전부가 제가 보니까 거의 전부가 세금을 특별히 잘 낸 것으로 표창을 받았어요. 그 놀라운 일 아니에요? 그런데 이번에 장례식을 하면서 이제 그분의 여러 가지를 이제 듣는 중에 그분이 평소에 자신이 갖고 있는 생활 철학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원칙을 갖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정직, 근면, 검소. 요 세 가지예요. 그분은 이대로 살았어요. 정직하게 기업한다. 그러니까 세금을 많이 낼 수밖에 없죠. 세금을 하도 많이 내니까 네 번 정도까지 대통령 표창을 받았으니 아마 우리나라에서는 다른 아마 사례가 없을 거예요. 그분이 아마 유일한 분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직해. 기업인이 정직하기가 쉽습니까? 그리고 근면해요. 부지런해요. 그리고 검소해요. 굉장히 구두쇠예요. 죄송합니다. 돌아가신 분에게 구두쇠라고 그래서. 놀라울 정도로 구두쇠인데 아마 제가 이 말씀을 해도 신뢰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의 부인이 날마다 남편에게 바가지 긁는 말 중에 하나가 너무너무 구두쇠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인이 그 정도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면 좀 마음껏 쓰도록 좀 해주면 좋겠는데 한 푼을 가지고 발발 뜬다고 거야. 왜 쓸데없는 일에 쓰느냐 그거죠. 이 단사천 회장에게는 이 세 가지가 그의 모든 행동과 삶을 지배하는 원칙이 되었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참 큰 족적을 남기는 기업인으로서 그의 역할을 하다 갔습니다. 그가 우리 교회 15년 가까이 나오셨는데 참 많이 변했어요. 사람이 많이 변했습니다. 신앙적으로 엄청난 변화를 맛본 사람이에요. 아마 이 올겐도 그분이 사놓고 가신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누구나 그 나름대로의 원칙이 있는데 사도 바울을 보면 워낙 위대한 분이니까 남다른 원칙을 가지고 그가 세상을 살았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죠. 제가 사도 바울을 말씀을 통해서 검토하면서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8장, 9장, 10장까지의 내용만큼
바울이 평소에 마음에 두고 있었던 원칙을 적나라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또 있을까? 제가 다른 일을 찾기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원칙을 가지고 있었는지 알아요? 선교사로서, 목회자로서, 그리고 하나의 신앙인으로서 그가 어떤 원칙을 갖고 있었느냐? 이거예요. 이미 우리가 8장에서 공부한 것입니다. 첫째는 다른 형제에게 영적으로 손해를 줄 위험이 있으면 나의 자유를 다 쓰지 않는다 하는 원칙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유가 많지 않아요. 그러나 내 자유로 인해서 다른 형제가 영적으로 시험을 받을 위험이 있다면, 실족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면 나 자유를 쓰지 않겠다. 이거 첫째 원칙이고, 이거는 교회 안에서 믿는 형제들을 놓고 바울이 항상 지키는 원칙이었어요. 그래서 형제가 먼저예요. 그 다음에 나 자신이에요. 나 자신의 어떤 이익이 먼저가 아니라 형제의 이익이 먼저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8장 13절 바로 앞에 있잖아요. 그러므로 만일 식물이 내 형제로 실족해 하면, 바울이 나는 고기 먹을 자신이 있다, 나는 뭐 고기를 얼마든지 먹을 자유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내가 고기 먹는 것 때문에 믿음 약한 형제들이 실족함을 당한다고 생각하면 절대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뭐라고 그래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지 않게 하리라. 이게 바울이 교회 안에서 대인관계에 가지고 있는 그 자신의 원칙이었습니다. 여러분 항상 형제가 우선이에요. 참 이거 위대한 원칙 아닙니까? 위대한 원칙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원칙. 오늘 9장부터 이제 10장까지 이어지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원칙인데요.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는 데 장애가 된다면, 한 영혼이라도 복음을 전하는 데 장애가 된다면 자신의 권리를 절대 쓰지 않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좀 보기 위해서, 여러분 영혼구원에 장애가 된다면 자기의 어떤 영적 권리도 포기하겠다는 이야기죠. 참 놀라운 원칙입니다. 10장 33절 좀 넘어가 보세요. 그 사실을 아주 정확하게 표현하는 말씀이 있죠. 10장 33절.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많은 사람이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다 같이요 구원을 얻게 하라. 그렇죠? 바울이 이런 원칙을 어디서 배웠느냐? 11장 1절에 보세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바울이 이런 원칙을 어디서, 누구에게 배웠느냐? 누구에게 배운 겁니까? 예수님에게서 배운 거예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많았어요. 그러나 사람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신 자기지만 자기 때문에 형제가 실족당하는 일을 막기 위해서 예수님은 자기 자유를 거의 사용하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에게서 바울이 배운 거예요. 예수님은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가 갖고 있는 영광과 권한을 거의 다 포기해버렸습니다. 하나님 아들로서의 영광, 온 우주의 주가 되신 창조자로서의 영광을 조금도 내비치지 아니하고 철저하게 낮아지고 철저하게 자기를 비우고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누더기 같은 옷을 걸치고 이 찾아다니고 저를 찾아다니면서 영혼들을 위하여 헌신하신 주님의 모습을 바울이 보면서 나도 전해야 되겠다, 그가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권한을 다 쓰지 아니하신 주님, 영원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낮아질 대로 낮아지기를 소원하신 주님을 나는 본받겠다. 이게 바울의 원칙이요. 그래서 그대로 살았어요. 그래서 자기가 그렇게 원칙을 정하고 사는 것을 놓고 바울은 교회에다가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을 너희는 모범으로 보고 본받으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그 바울의 참 대단한 사역의 원칙을 소개하면서 또 가르치면서 저 자신이 참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저는 여러분에게 나를 본받으라고 말하면서 나는 이렇게 산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자신 있게 내놓지 못하는 것 때문입니다. 저 나름대로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해보려고 노력을 합니다마는 과연 여러분에게 모범이 될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에 부딪히면 저는
자신도 모르게 머리를 숙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을 보지 마시고 오늘 말씀을 보세요. 말씀을 보고 저는 사도 바울 아니에요. 저를 보지 마세요. 저를 보지 마세요. 예. 제가 사도 바울처럼 모범이 될 수 있으면 참 좋죠. 그런데 이제 그 참 여러분이 그런 목회자를 앞으로 여러분이 모시게 되면 아마 그렇게 될 거예요. 그러나 아직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좋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지 않습니까? 1년 반 동안 복음을 전하면서 개척을 했습니다. 개척을 하면서 이 두 가지 원칙을 지켰어요. 믿는 자에게는 내 자유를 다 쓰지 않겠다. 안 믿는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내 고난을 다 쓰지 않겠다. 이 두 원칙을 가지고 그는 고린도 교회에서 개척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개척을 고린도에서 할 동안에 바울은 심리적으로 굉장히 위축되어 있었습니다. 이 바울과 같은 위대한 복음의 사도가 이렇게 심리적으로 위축을 당하고 있다는 것은 참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그 뭡니까? 고린도전서 2장 3절에 가서 보면은 바울이 얼마나 어려웠는지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다. 세 마디요. 이거는 아마 헬라어로 봐서도 최고 강조입니다.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 아, 이 말대로 한다면 옴짝달싹도 못할 정도로 완전히 주눅이 들어있는 사람을 우리는 연상하게 됩니다. 바울이 바로 고린도에서 자신의 모습이 그랬다고 표현합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는지 우리는 뭐 설명을 좀 할 수는 있습니다만은 뭐 정확한 설명은 될 수 없어요. 가장 신빙성 있는 설명은 고린도에 오기 전에 아덴에서 그가 선교를 할 때 열매가 별로 없었다는 것 때문에 그가 느낀 위축감이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또 한편에서는 고린도가 다른 도시에 비해서 워낙 윤리적으로 또 도덕적으로 타락한 도시였기 때문에 영적으로 볼 때 사탄의 회가 있는 곳이야. 사탄의 본부가 있는 곳이야. 너무너무 그 영적인 실체가 대단했기 때문에 바울이 자기가 오히려 마음이 그저 힘을 잃어버리는 아마 시험에 빠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약하고 심히 떨면서 사역을 하게 되니까 마음 한구석에는 야 이렇게 하다가 실패하면 어떻게 하나 하는 불안이 많았을 것입니다. 선교에 실패해서 교회 하나라도 제대로 세우지 못하고 또 떠나면 어떻게 하나 하는 이런 불안이 그에게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는 작심을 했습니다. 작심을 했어요. 내 원칙을 철저하게 지키고 해보자. 한 영혼이라도 구원할 수 있다면 나는 모든 고난을 포기하겠어. 사도로서 내가 주장할 수 있는 고난이 많이 있지만은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는 데 장애가 된다면 이 모든 고난을 다 포기해버리고 가장 낮은 자리까지 나는 내려가야 되겠다. 이렇게 그는 결심을 한 거예요. 그리고는 그가 무엇을 했습니까? 천막 만드는 일을 시작했죠.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부부. 예, 그거 어떻게 말이 그리 어려워요? 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두 부부와 서로 이제 알게 되고, 그 다음에 그 두 사람이 바울을 통해서 예수 믿게 되고, 그리고 함께 천막을 만드는 업을 같이 하면서 생계를 유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자비랑 선교를 하겠다는 거죠. 내가 벌어서 내가 먹으면서 복음 전하겠다. 그리고 내가 복음 전한 다음에 예수 믿고 돌아온 사람들에게 뭐 내 생활비 좀 내시오, 헌금하시오 하면 그들이 교회를 떠날 가능성도 있고, 또 바울이 자기 먹고 살기 위해서 선교하는 것처럼 비치면은 안 믿는 사람들이 감동을 받지 못할 것이요, 복음을 듣는데 장애가 될지도 모르니까 이런 것을 철저하게 부정하고 복음 전하는 데만 심혈을 기울이겠다. 그러기 위해서 난 내가 벌어서 복음 전한다. 이 원칙을 그가 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대로 실천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권리를 가진 자가 자기 권리를 포기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절대로 아닙니다.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면서도 그것을 포기한다 아니면 제한한다 하는 것은 쉬운 거 아니에요. 바울은 사도로서 영적 권위를 갖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사도입니다.
그래서 1절, 2절 보면 내가 사도가 아니냐 하고 반문하고 나오죠. 그리고 자기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사도로서의 자격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자기가 지금까지 사역을 하면서 특히 고린도에서 개척해서 교회를 세우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돌아온 그 사역의 열매를 놓고 평가해도 하나님이 보내신 사도임에 틀림이 없다고 그는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자기가 사도라는 것을 의심하는 사람들에게 고린도 교인들은 가장 좋은 사도의 증표라는 것이죠. 바울은 사도입니다. 사도는 대단한 영적 권위를 갖고 있습니다. 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파송하신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말씀하셨죠.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누구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너희를 거절하는 사람은 나를 거절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사도와 그 다음에 예수님은 거의 대등한 위치에 놓고 주님이 그들을 파송하셨어요. 대단한 권입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셨죠. 너희들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 있는 내가 같이 매겠다. 너희들이 꽁꽁 묶으면 나도 하늘에서 꽁꽁 묶겠다. 너희들이 묶어놓은 것을 풀어주면 나도 풀어주겠다. 너희들이 용서하면 나도 용서해주겠다. 너희들이 용서 안 하면 나도 용서 안 하겠다. 얼마나 대단한 권입니까? 이런 사도적인 권위가 있어요. 권위가 있기 때문에 일단 복음 전에서 예수 믿고 돌아온 사람들에게는 또 교회가 개척이 되고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에게는 사도로서 그들에게 명령할 권한이 있고 그들에게 요구할 많은 것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바울은 그것을 포기한다 그겁니다. 어느 정도로 그가 이 일에 철저했는지 아세요? 12절 봅니다. 12절 보면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을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다같이요. 우리가 이 권을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죠. 15절 가면 또 한 번 나옵니다.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사도로서의 권한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지금부터 그렇게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차라리 내가 죽을지언정 그런 소리 안 한다 그 이야기예요. 얼마나 바울이 철저하게 자기 권한을 포기했나 하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서로 사도로서의 어떤 자기 권리 주장을 했다고 해도 절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자연 법칙이에요. 이거는 일반적인 관례예요. 바울이 여기서 설명했잖아요. 아니 옛날에 군주들이 군인을 모집해가지고 자기 밑에 사병을 두면 사병은 군주로부터 봉급을 받아가면서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병이 군주로부터 봉급받는 것이 뭐가 잘못됐나요? 당연히 병사는 봉급받아가면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포도를 심는 농부가 심고 나서 나중에 그 포도가 열매를 맺으면 그것을 수확해서 자기가 먹고 마시고 즐기는 거 당연한 권리라고 말이에요. 양떼를 치는 목자가 양떼를 놓고 그 양떼 때문에 자기 생활하는 거 다 그 자연 하나님이 주신 자연 원리란 말이에요. 더욱이 구약에 가면 재미있는 사실이 있어요. 성전에서 제사를 지내는 데 수종드는 사람들은 그 제사를 지내는 데서 나오는 모든 그 뭡니까? 요사이 말로 말하면 수입을 가지고 자기 생활을 하게 돼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제사장입니다. 다섯 가지 제사 중에 하나님이 그 제사 지낼 때 죽여서 드린 그 짐승 가운데 좋은 살코기 대부분은 하나님이 제사장에게 다 돌렸어요. 그러니까 뭐 엄청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당시에 일주일에 육류를 한 번 정도 먹을 만큼 그저 살았습니다. 매일 고기를 먹는 사람이 드물었다고 그래요. 평민들은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고기 먹는데 제사장들은 날마다 고기하고 그냥 먹고 그냥 자기 배부르게 살 정도로 하나님이 주셨단 말이에요. 왜 그러느냐? 제사장으로서 모든 백성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만한 권리가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인정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했잖아요. 복음을 전해서 죽어가는 영혼을 살렸습니다. 살려냈으니까 그만큼 대가를 요구한다고 해서 잘못된 거 하나도 없다고 말입니다. 뭐가 잘못됐느냐고 말이에요.
교회를 개척해 놓고 교회에서 주는 사례를 가지고 바울이 생활한다고 해서 너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하고 항의를 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영혼을 구원했는데 그만한 대가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죠. 권리가 있죠. 값을 칠 수 없는 하늘의 축복을 소개해 준 사람이 뭐 헌금 좀 받아가지고 자기가 생활비를 좀 썼다고 해서 그거하고 비교가 되느냐?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몇 절에 있습니까? 9장 11절.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신령한 것이 뭐예요? 복음이죠. 복음이고 또 예수 믿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그 사역을 말하죠. 이 신령한 것으로 성도들을 이제는 봉사하는데 너희 육신의 것을 거두기도 가하다 하겠느냐. 육신에게 뭐예요? 헌금 내서 사역하는 사람들의 생활비 대주고 그 다음에 성교비 지불해주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는 것 말이죠. 당연히 그것은 요구할 수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결국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복음으로 산다. 이게 하나님이 정해준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14절에 보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당연한 거예요. 이렇게 당연한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 권리를 포기하고 스스로 천막을 만들면서 생계비를 벌어가면서 사역을 했다는 것입니다. 왜? 대답은 뭡니까? 한 영혼이라도 자기 권리 주장하는 바울 때문에 시험받아서 예수 안 믿으면 어떻게 하나 하는 그 참 안쓰러움 때문에 그 권리마저도 포기하고 어떻게 하든지 한 사람이라도 더 예수 믿도록 하는데 자신을 바쳤다는 것입니다. 이 바울의 놀라운 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는 일이 있어요. 뭐 재미있다기보다는 참 이해가 안 되는 일이에요. 바울이 이렇게 하면은 고린도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다 감동을 받아야 되지 않아요?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감동을 받아야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 안에서는 이것을 꼬투리로 잡아가지고 바울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3절에 보면 나를 힐난하는 자들이라는 말이 나오죠. 힐난하는 자들. 바울을 공격하는 자들인데 이들은 뭐라고 바울을 공격했느냐 하면 바울이 사도라고 하지만은 어딘가 찜찜하고 사도라고 주장하기에는 좀 어딘가 좀 걸리적거리는 것이 있으니까 바울이 저렇게 행동하는 거 아니냐. 바울 봐라. 교회 앞에 뭐 자기 사례비나 성교비 내놓으라는 말 한마디도 못하고 있지 않느냐. 그거 봐. 그거는 사도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증거야. 또 바울 봐. 결혼도 안 한, 결혼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호차 다니면서 일하지 않아. 그러니 전 뭔가 어디가 좀 석연치 않는 데가 있다는 것이죠. 베드로를 보면은 베드로는 당당히 아내를 데리고 다니면서 전도하는데 바울은 못하지 않아. 그러니까 뭐가 있는 거야. 베드로는 교회에 오면 당당히 자기 사례를 요구하는데 자기가 지나가면서 필요한 뭐 경비가 있으면 교회 요청하고 또 교회에서 헌금을 주면 아 그거 당연히 받아서 가는데 베드로만 그러느냐?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도 그렇게 하지 않느냐? 다 하는데 바울은 교회 앞에 뭐 좀 도와달라는 말 한마디도 변변히 못하고 있고 그 다음에 혼자 다니면서 저렇게 사역하는 거 보면 저 사람은 사도가 아닐 확률이 대단히 크다. 저는 엉터리 사도다. 뭐 이렇게 하면서 바울을 공격했어요. 참 세상에 살다 보면 우리 생각에는 감동을 받을 일을 가지고 오히려 비판을 하고 드니 참 옛날 고린도 교회도 정말 참 기가 막힌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에서 바울과 같은 자세로 목회를 한다면 여러분 존경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옥 목사가 이런 큰 교회를 목회하면서도 한 영혼이라도 내가 교회에서 사례받고 뭐 고급 차 타고 다니는 거 보고 시험받아서 예수 안 믿을 가능성이 있으면 안 되니까 나는 교회에서 주는 사례비 철저하게 거절하고 내가 뭐 어디서 돈을 대든지 그저 내가 살면 된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 제가 행동을 한다면 여러분 감동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솔직히 대답해요. 근데 이상하게 교회들은 교회 보면 이런 스타일의 목회자를 굉장히 존경하는 그런 좀 분위기가 있어요.
여러분, 한경직 목사님 세상 떠났을 때 그분에 대한 찬사들이 뭐 신문에나 출판물에 자주 나왔는데 제가 읽으면서 참 그 마음에 늘 남아있는 표현 하나가 있어요. 어느 분이 그분을 추모하면서 쓴 글이에요. 통장 하나 없이 한 생을 사신 목사님. 뭐 그만큼 검소하고 참 그 큰 교회를 목회하시면서 자기 유익을 챙기지 않고 헌신적으로 사역했다는 것이죠. 그게 사람들의 감동을 주어요. 그래서 아마 그 교회 다니신 분들은 그 한경직 목사님을 더 그 존경하고 받들었나 봐요. 참 그분에 비해서 저는 통장이 많기 때문에 조금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는 미국의 어느 교포교회 목사님은, 이민교회 목사님은요, 교회에서 월급을 주면 몽땅 그대로 다 바쳐요, 교회에다가.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의 큰 교회예요. 그대로 몽땅 다 바쳐요.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나는 교회에서 살해 주면 그저 즉시 또 교회 헌금으로 다 내버립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분 살고 있는 집을 가봤더니 집이 굉장히 좋아요. 야, 속으로 참 희한하네. 아마 교회에서 주는 거 받아가지고 교회 도로 내니까 하나님께서 아마 공중에서 따로 아마 떨어뜨려 주는 뭐가 있나 보다. 그런 생각도 약간 농담적으로 해봤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분은 사모님이 미국에서 아주 고소득 직종을 가진 직업인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사모가 버는 것만 가지고도 뭐 생활 염려 전혀 없는데 뭘 교회에서 또 뭐 받아가지고 보태고 뭐 그럴 필요가 없다 그거지. 그러니까 교회 거 받으면 그대로 성교비로 내버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교회가 그것을 굉장히 감동적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감동적이죠? 그건 뭐 사모가 얼마가 벌든지 남자가 버는 건 남자가 버는 거니까 수입으로 잡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포기한다. 그것 때문에 아마 그 교회가 잘 되나 봐요. 제가 볼 때. 왜 매년 부흥해요? 매년 부흥해요. 그래서 지금 뭐 미국에서 이민교회 안에서는 아마 네 채 가는 사이즈의 교회로 성장했어요. 그분도 은퇴를 얼마 남겨놓고 있지 않는데 지금까지 계속 그러고 계세요. 제가 볼 때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또 좋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교인들에게 감동을 주고 또 사역에 참 은혜가 될 수 있다면 충분히 그렇게 하는 것도 좋다고 봅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그렇게 하는 것만이 성경적인 목회자의 모습이라 이렇게 보면 안 됩니다. 목회자는 신령한 것을 여러분에게 주는 자입니다. 선교사도 신령한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러므로 신령한 것을 받은 사람은 다시 신령한 것으로 갚을 길은 없지만은 자신이 땀 흘려서 수고해서 번 물질을 가지고 그들을 돕고 그들을 섬기는 것은 그것은 성경적이에요. 잘못된 거 전혀 없어요. 그러므로 너무 그런 면에서 자기를 철저하게 포기하는 교역자만 교역자처럼 보고 주는 대로 받아 놓는 사람은 타락한 교역자로 보는 그런 시각을 여러분이 갖는다면 이건 문제가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교회가 어떤 교회는 이런 문제를 놓고 악용을 하는 경우들을 제가 보기 때문입니다. 선교사만 아니라 목회자도 교회를 통해서 생활비를 받을 권리를 갖고 있어요. 그만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교회는 책임지고 목회자 아니면 선교사들의 사역과 생활을 책임져야 됩니다. 이거는 조금 더 잘못된 거 아니에요. 한국교회 가만히 보면요, 좋지 않는 교회들이 꽤 있어요. 너무 적게 주어요. 교역자들에게 너무 적게 주어요. 지금도 그런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가 어려워서 적게 준다면 이해가 되죠. 그러나 교회는 돈이 있으면서 교역자 사례는 너무 박하게 줘요.
제가 부목사로 있던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이즈가 뭐 그 당시 천여 명 모이는 교회면 중견급 교회입니다. 돈도 있어요. 그리고 교인들 잘 살아요. 그런데도 교역자 대우는 형편없어요.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교역자는 적게 주어야 된대요. 그래야 경건하게 산대요. 그렇게 못된 소리를 하는 사람이세요. 많이 주면 교역자는 타락한대요. 그러므로 적게 주어야 된대요. 내가 그 교회 어느 장모님한테서 들었어요. 그 장모님 세상 떠나고 안 계시기 때문에 내가 이런 말 해도 괜찮아요. 아마 예수님이 제 설교 들으시고 아마 그 장로님 머리에다 한 방 먹일 거예요. 네? 내가 정말 그랬나 이놈아. 네. 그런데 그 장로님 댁에 가보면 우리 해놓고 산다고 말이야. 우리 하게 살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가 잘못된, 한참 잘못된 거예요. 이게 적게 받고 경건한 것처럼 그저 허리를 구부정하고 다니면서 주여 하는 사람이 성자처럼 생각되는 그런 교회 풍토, 그것은 성경적인 풍토가 아니에요. 그것은 자기가 헌금하기 싫으니까 만들어내는 자기 합리화지요. 절대 성경적이 아니에요. 얼마나 어려우면요, 부목사가 달마다 가부를 해야 되겠어요. 가부를 해가지고 사는 교역자의 심정을 아시겠어요? 예? 다음 달에 타야 될 것을 미리 땡겨 타야 되니 그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재정 맡은 장로님하고는 잘 친해야 돼요. 항상 가불이 필요하니까. 그 장로님에게 가서 항상 몇 마디 하면 그래도 불쌍히 여겨가지고 다음 달 거 좀 떼서 미리 내준단 말이에요. 세상에 목회자가 이래가지고 무슨 목회를 하겠어요. 제가 이런 일을 참 당해보아서 잘 아는데요. 지금도 교회마다 가보면요, 교역자를 교역자로 신령한 것을 공급하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대접을 하지 않고 뭔가 그냥 부려먹는 종처럼 대접하는 교회들이 많아요. 나쁜 거예요 아주. 그러니까 교회가 은혜를 못 받아요. 그럼 교회 가보세요. 은혜 있는 교회 있나 한번 가봐요. 있으면 내가 손가락에 장을 찍고 불을 켜지 진짜. 한번 가봐요. 그런 데가 있나. 은혜 받는 교회 있나 봐. 교회 부흥되는 교회 있나 한번 가봐요 진짜. 아마 제가 오늘 저녁에 이 설교 했기 때문에 사랑의 교회 교역자들 앞으로 아마 사례가 상당히 높아질 거예요. 사랑의 교회만 봐도요, 우리 부교역자들 개개인의 경력이라든지 학력이라든지 그 다음에 나이라든지 뭐 그 다음에 그 지금 교회에서 맡아서 하는 모든 일들을 보면요, 그들에게 그저 합당한 정도의 대우는 제가 못한다고 보고 있어요. 일반 사회와 비교해 볼 때 아무래도 조금 작아요. 낮아요. 그러나 저는 더 이상 요구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서는 지금 사역자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참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은 뭐 이 정도면 됐지 하는 마음을 여러분이 갖는다면 그것은 절대로 은혜스러운 마음이 아니고요. 항상 좀 더 사역을 잘할 수 있도록 물질적인 염려가 없도록 잘 모셔야 되겠는데 하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사역자들을 대해야 됩니다. 이게 성경적이에요. 그래야만이 교회가 은혜를 받습니다. 자신이 은혜를 받아요. 어떤 교회는 가보면요, 장로님들의 생활 수준이 대부분이 뭐 아파트 경비원, 그 다음에 뭐 또 뭐 노점상 뭐 이런 생활 수준을 갖는 분들이 믿음이 좋아가지고 장로님이 되셨어요. 그런데 그 교회 일반 교인들의 평균 수준은 훨씬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역자를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대우할 수 있는 그런 교회인데도 장로님들의 자기 생활 수입이 빤하잖아요. 빤하니까 자기 생활 수준 이상으로 목사가 사례를 받는 것을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 수준으로 동결시키려고 아주 눈에 불을 쓰는 그런 교회가 있어요.
여러분, 이런 교회 여러분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한두 곳이 아니에요, 이런 데가.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교회가 교역자를 물질로 섬기는 것은 주님이 명령하시는 말씀이고 또 성경의 원리에 절대 어긋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배워가시기를 바랍니다. 왜 이 엉뚱한 문제가 지금 이 본문에서 튀어나오는지 아세요? 바울이 아무것도 받지 않고 사역하는 것을 놓고 바울이 사도가 아니라고 비판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바울이 자기 자신의 입장을 변호하다가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와버린 거예요. 얼마든지 사역하는 사람은 대우를 받을 수 있다. 그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는 포기했지만은 권리를 요구한다고 해서 잘못된 것도 아니고 또 받는다고 해서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녁에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교회에 적용하고 우리의 입장에서 적용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끝으로 명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 한국교회의 문제점이 또 다른 측면에 있습니다. 교역자들이 너무 지나치게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 권리를 너무 지나치게 주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아주 좋지 못한 스캔들을 많이 일으키는 사례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동차도 최고로 좋은 자동차, 하나님의 종을 위해서는 최고로 좋은 자동차. 성경 아무리 뒤져봐도 하나님의 종이 최고의 자동차를 타야 된다는 성경은 없어요. 제가 알고 있는 어느 교회, 그 교회 당회에서는 그렇게 결정을 했잖아요. 요즘까지 효력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결정을 했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종은 가장 높은 사람이니까 우리 한국에서 새로운 자동차가 나올 때마다 가장 좋은 것이 나오면 갈아준다. 당의 결정사항이에요. 그러니까 그 목사도 할 짓이 아니죠. 그렇잖아요. 차가 이제 마침 질이 나서 잘 달릴만 하면 또 갈아야 되고, 예? 질이 나서 탈만 하면 또 갈아야 되니 이거 얼마나 힘들겠어요. 참 힘들게 생겼죠. 그런데 왜 당회가 그런 식으로 결정을 해가지고 이상한 짓을 할까? 뭔가 목사가 뒤에서 푸시를 한 거야, 그거는. 뭐가 푸시를 했길래 그런 식의 결정이 나오지. 아무 푸시도 안 했는데 그런 결정이 나옵니까? 안 되죠. 어떤 교육자는 사례는 사례대로 받고 그 나머지 자기의 평소에 사용하는 모든 생활 필수품도 교회가 전부 다 공급하도록 하는 교육자가 있어요. 300만 원의 사례를 받았다고 하면 그것으로 자기가 다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그거고 그 다음에 모든 필수품에 필요한 것을 다 받아내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착취가 어디 있어요? 그래놓고 거룩한 착취? 아니죠. 큰일 날 짓을 교육자들이 해요. 이거는 자기 권한을 그렇게 악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권한을 악용하는 거예요. 나쁜 거예요, 이거는. 이런 문제에 있어서 잘못된 교역자들은 하나님 앞에 반드시 자기 양심상 심판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돈 벌기 위해 목사 된 사람이 천하에 어디 있어요? 돈 벌려면 사업하지 왜 목사가 돼야 됩니까? 월급 많이 받아서 뭐 모든 면에서 참 호화롭게 살고 싶으면 뭐 하려고 목사를 합니까? 회사에 무슨 뭐 중경 간부가 되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사역하려고 하는 사람은 주면 받을 권리는 있습니다만은 바울처럼 적정선을 지켜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종의 자세예요. 교회에 덕이 되고 복음을 전하는 데 장애가 되지 아니할 적정선을 자기 자신이 정해놓고 그 다음에 대우를 받을 것은 받고 자기 권리 주장을 할 것은 주장해야 그것이 하나님의 종의 자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교회가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 자신이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기에 교역자들이 와 계시면 명심하세요. 교회가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여러분은 어떤 적정선을 지켜야 합니다. 교회가 아주 큰 교회면 아무리 큰 교회라도 적정선을 지킬 줄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교역자의 생활을 보고 성도들이 실족함을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참 이런 면에서 저와 같이 대형 교회를 하는 사람은 굉장히 참 힘든 때가 많습니다. 한때 우리 교회에서 그랜저를 사줬죠, 저에게. 참 그 당시는 고급차입니다. 뭐 길에 나가면은 벌써 확 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 우리 목사님 지금까지 뭐 형편없는 차를 끌고 다니셨는데 이번엔 좋은 거 사줘야 되겠다고 아마 당회에서 결정을 하고 산 것 같아요. 사놓고 보니까 못하겠어요. 너무너무 고급이에요. 지금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너무너무 고급이에요. 그래도 한 달을 한번 타고 다녀봤어요. 그게 지금 한 5, 6년 전인데요. 한 달을 타고 다녀봤어요. 완전히 바늘방석이에요. 바늘방석이야. 요사이 같이 썬팅을 하는 시대였다면 막 새까맣게 썬팅을 하고 막 안에 내가 들어있는지 안 들어있는지 막 아무도 못 보게 만들어서 참 좋았는데 그 당시엔 썬팅이라는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아이고 얼마나 힘든지요. 교회 앞에 세워놓으면 들어가는 사람이 쳐다보고 나오는 사람이 쳐다보고 할 짓이 아니에요. 그런데 서울시내 어느 모 교회는 목사님이 외제차를 타고 다니셨거든요. 그리고 교인 한 1,000명 되는 교회인데도 그 목사님이 저와 똑같은 차를 타고 다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도무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느 사업하는 장로님 꼬셔가지고 그 차를 드리고 그 장로님이 저에게 좀 수준 낮은 차를 하나 사주셨죠. 그래가지고 타고 한 5년 다녔는데 또 그 차는 또 힘이 모자라가지고 얼마나 5년 동안 고생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래도 하나 분명한 거 있어요. 내 마음이 너무너무 편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여러분 뭐 대형교회 목사 보면은 아 참 아파트 몇 평에 산대? 뭐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뭐 차는 무슨 차야? 월급은 얼마나 될까? 뭐 이러면서 뭐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걸 보면 참 두려운 마음이 들어요. 교회는 교회대로 또 목사에게 또 예우를 해야 될 게 있지 않아요. 그걸 너무 거절해버리면 또 다른 부작용이 생기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어려움이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바울이 보여준 이 중요한 교훈을 교회도 잘 받아야 되고 교역자도 잘 받아야 됩니다. 교회는 결론입니다. 신령한 것을 위하여 수고하는 주의 종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봉사해야 되고 그들이 생활로 인해서 생활비로 인해서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책임져 줘야 됩니다. 이것은 당연히 해야 할 여러분의 의무입니다. 반면에 교역자는 바울처럼 적정한 원칙을 정하고 교회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자기 생활을 관리하는 것, 이것은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마음에 깊이 간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은혜 가운데 항상 성장하고 복음이 증거될 때에 사역자로 인해서 복음이 막히는 일이 없어야 되고 교회로 인하여 하나님의 복음이 지장을 받는 일이 없도록 우리 모두가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소중한 진리라는 것을 마음에 꼭 담아두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오.